그렇게 잘 자른 것 같잖아요. 조금 조금만 더 잘라보자. 조금만 더. 이러다가 100번 자르는 거 아니야? 지금 말이 목걸이에 대한 문의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만드는지 소개를 한번 드리려고 해요. 잠깐만 있어봐봐. 응?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일반적인 찡 박힌 목걸이를 사서 더 느낌있게 찡을 박은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 어디서 샀는지 소개드리고 찡 어떻게 박는지도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얘는 제가 글쓰는 란에 링크를 달아놓을게요. Made in China, Made in China에 그냥 찡 목걸이 이렇게 치면 가장 싸게 나오는 제품이고 한 4천 얼마 정도면 살 수 있어요. 그럼 이 찡을 사야 되잖아. 우리 피니들은 간지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간지가 얼마나 이 목걸이로 있어지는지 보여드릴게. 밀리터 아이, 밀리터 아이에서 목걸이를 차면은 간지가 쩔었어. 그지? 완전 멋있어. 완전 느낌있다. 미니핀은 이렇게 딱 세. 이거 하나면은 조금 가장 어울리는 패션 아이템이 아닌가. 그래서 찡을 박아야 되는데 이게 저의 이제 공부함. 전 이것저것 관심이 많아가지고 찡도 있고 뭐 지퍼도 있고 이것저것 있어요. 요 찡이야. 요거는 시중에 스타일이 엄청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요거는 엄청 조금 낮은 찡. 그것보다는 키가 높은 찡이고 카메라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높이는 한 0.7에서 0.8cm 되는 것 같고 괄호 요 이거 뭐 먹는 거 아니라고. 야 이거 너 먹는 거 아니라고. 먹는 거 아니라고. 야 요만한 크기만 보면 다 자기 먹는 건 줄 알아. 이게 높이가 엄청 높고 막 과한 게 있는데 그걸 사면 내가 손이 아파. 내가 얘를 막 안고 이럴 때마다 찔려가지고 딱 요런 완만한, 너무 완만하지 않으면서 약간 요 정도의 완만함을 가진 요런 원뿔 정도가 제일 좋아. 얘는 사면 뒤꼭지가 같이 와요. 저는 이거 10개를 하나 사는데 이것도 제가 사이트 공유해드릴게요. 구멍을 뚫은 다음에 쭉 구멍 위아래로 박는 방식인 거지. 그렇게 잘하진 않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박는 건 거지. 근데 이걸 박으려면 일단 첫 번째 구멍을 뚫어야 되고 그리고 얘네를 박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장비가 좀 필요해. 장비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 자, 이걸 한번 해볼게. 아, 그냥 반말을 써야겠다. 요거는 구멍 뚫는 거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이렇게 키가 되게 높은 것들도 있고 낮은 것들도 있어. 근데 이렇게 있다. 이 찡 크기들이 되게 다양하단 말이야. 다양하거든? 뭐 먹는 거 아니라고! 간지는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긴 한데 나랑 행복하게 같이 살기 위해서 요 정도의 높이가 적당하다. 구멍! 이게 이제 구멍을 박는 도구야. 요 가운데 이 구멍에 이걸 넣고 세게 치는 거지. 이렇게 뚫리는 건 거지. 이거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손들 이렇게 하던데? 여기 구멍이 뚫렸지? 이렇게 구멍 뚫렸어.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박을 거니까 이렇게 엄청 너 엄청 잘하지 않는구나. 이게 말이 녹음이 될까? 모르겠네. 미니피는 또 약간 간지견이잖아. 그래서 내가 원래 가죽 자켓을 만들어주려고 했어. 진짜 소가죽을 사고 소한테 좀 미안하지만 찡도 사고 뭐 자켓에 뭐 실이랑 이런 걸 다 살았는데 게을러서 1년째 못 만들고 있어. 어쨌든 이걸 다 박았어. 근데 요것도 요걸 살 때도 몇 미리 구멍을 뚫을 거냐 이런 것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2mm나 2.5를 사는 게 일반적이라고 들었어. 있는데 찡 스타일이 이렇게 앞놈과 순놈을 끼워서 나사처럼 돌리면 되는 애가 있고 꽝
두 개가 이렇게 딱 박아야 되는 게 있는데 꽝 박아야 되면 이게 필요한데 지금 우리 내가 사용한 제품은 그냥 돌리기만 하면 돼. 그래서 드라이버가 필요해. 껴줘. 껴주고 앞에서 얘를 끼워줘. 왜? 일라. 오, 왔어. 이거 봐봐. 이렇게 끼워주면 된다고. 끼워주면 되는데 여기 잘 안 들어가니까 돌려서 드라이버로 박아주면 돼. 드라이버로 돌려줘야 돼. 그냥 잠그듯이 자연스럽게 해주면 된다. 뭘까? 뭘까 달라고? 뭘까 없어? 엄마 뭘까 없어? 이렇게 돌려주면 돼. 그러면은 자 하나 박았는데 왜 이렇게 못했지? 잠깐만. 생각보다 그렇게 잘 아니지. 원래 박혀있던 게 워낙 삐뚤게 박혀져 있어가지고 나는 진짜 잘 박았네, 가운데. 그러니까 쭉쭉 박아보자. 댓글을 남겨주시면 미안해. 다, 또 좋아해주시는 구독자님들 응? 이렇게 같이 예쁘게 잘 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나 이거 올리겠지? 근데 이렇게 해서 영상이 만들어질 수 있나? 걱정되네. 아 그러고 보니까 유튜브 보면은 우리 구독자님들 부르는 이런 애칭 있잖아. 애칭 없을까? 애칭? 털집사. 아 모르겠다. 어머니들. 핀맘. 아니야. 모두가 또 견주시진 않은 이 아니니까. 근데 아 이모 마리모. 마리모 어때? 마리 예뻐해 주신 이모님들이라고 해가지고 마리모 괜찮을 수도 있겠다. 아 근데 구독자분의 70%가 남자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역시 핀이들은 남자한테 끼가 많아인 걸 알면서도 내가 이모라고 하는 거는 약간 이모 같지 않아? 제가 여러분을 일일이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약간 조카 이뻐하는 이모 느낌으로 봐주시는 것 같아서 마리모도 괜찮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은. 아무튼 아 좋은 생각이 있으면은 뭐라고 불러주면 좋겠다 우리를. 그래서 짠 이렇게 완성됐어. 완성 안 됐다. 그리고 나서 강아지의 길이에 맞게 그냥 얘를 잘라주는 거지. 마리는 조금 목이 가는 편이어가지고 그럼 이제 한 요 정도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주는 거지. 한번 해봅시다. 가위가 안 보여서 부엌가위를 가져왔어. 아이고, 아! 나 치마 찢었어. 오빠 깜짝.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거 치마. 아니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여러분께 이런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 치마 하나를 혼납했다. 이대로 그냥 잘라준 거죠. X자로 이렇게. 어. 그렇게 잘 자른 것 같잖아요. 조금만 더 잘라보자. 이러다가 100번 자르는 거 아니야? 자, 한 번만 더 잘라볼까? 대칭이 좀 예쁘지. 잠깐 카메라 의식하지 말고.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게 자꾸 대칭이 안 돼. 조금만 잘라. 조금만 끝에를 마무리 한번 해줘서 이렇게 잘랐어. 있어 보이죠? 제 반사되고 막 날카로운 느낌에 약간 간지가 막 잘잘 흐르면서 막 오빠 하게 된다고. 그래서 요거 다 만들어가지고 세 분 추첨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원하시는 분은 신청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 갈 예쁜 아이들이 이렇게 완성되고 있다고 뿌듯하지 않아? 즐겁지 않아? 기대되지 않아? 신나지? 자, 마리 일로와! 삼촌 이모들한테 인사.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안녕 이모님들 인사해. 이거 마리 목걸이 예쁘다고 해주셔가지고 또 감사해가지고 엄마가 이거 선물 드리려고 한단 말이야. 얘 이거 있잖아. 이거는 그냥 종이 같은 건데 이거를 1500원인가? 같이 샀어 얘랑. 그래서 요거랑 요거 링크 요 링크 한번 드릴게요. 아 그리고 참고로 이건 당연히 싸기 때문에 가죽은 아니야.
이거 나중에 나한테 선물 받고 뭐라고 막 하면 안 돼. 그리고 이거 선 안 맞는 거 원래 얘네들이 안 맞춘 거야. 알지? 불량품이랑 반품 뭐 이런 거 없어. 나 사실 이거 안 어울릴 수도 있어.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다음에 또 이런 좋은 꿀팁 있으면 가져올게요. 안녕.